네, 반갑습니다. 부유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요즘에 저희 이제 자재만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근데 자재를 구매해 가셨는데 시공 방법을 모르셔가지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좀 영상을 찍어달라 하셔서 지금 오늘 촬영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저 당분간 며칠은 저희가 하우스 짓는 방법 좀 자세하게 촬영을 해가지고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뭐 가로대부터 석가래까지 이래가지고 저희가 다 떨궈 드릴 거예요. 떨궈 드리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지금 일단은 먼저 여기 인발 파이프죠. 인발 파이프 땅에 박는 거. 여기 인발 파이프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중 하우스다 보니까 두 가지예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것도 난 좀 이따 촬영해 드릴게요. 인발 파이프 있고 석가래. 석가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렇게 이제 연결핀을 해가지고 하면 이제 한 가닥이 완성이 돼요. 보면 요 아래쪽에 측면 아래쪽에 저희 여기 표시를 해드려요. 여기가 아래쪽으로 가시게 되면 되고, 그럼 이쪽에 상단부는 여기가 다른 게, 저희가 측면은 이렇게 두 개를 표시를 해놨거든요. 두 개. 여기 측면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하나 더 있죠. 여기는 가로대, 25mm 가로대 가는 부분을 저희가 미리 체크를 해드려요. 딱 일정 간격을 해드리거든요. 여기도 가로대, 센터인데 여기는 가로대. 센터는 여기 딸랑 한 줄 되어 있어요. 한 줄에 여기 가로대 가고, 옆에 가고, 똑같이 측면도 동일하게. 요거는 안 보이죠? 요거는 들어보시면 돼요. 요거는 들어보시면 반대로 어차피 꽂히는 게 맞아요. 반대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요 가로대하고 있습니다. 가로대하고, 나 측면 석가래다. 요거 있고, 요 밑에 이제 하단부 마킹 되어 있고, 뒤집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보이고 한쪽은 안 보입니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조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견적상에 가로대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일단은 먼저 두 줄, 그 하우스 정해진 길이만큼 일단 두 줄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가로대를, 하단부 가로대거든요. 하단부 가로대 일단 연결하셔가지고 아직 필수 안 박았어. 그거 해봐, 헬스 하는 거. 골때리네. 일단 여러 파트에 나눠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거라서 오늘은 기초편이거든요. 32mm 기둥 골조 기초편이라서 이렇게 일단 한 발씩 연결핀 꽂아가지고 한 발씩 박아줍니다. 한 발씩 박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견적서 1번 상판 석가래 비굴안에 보면 간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끝에서부터 간격대로 마킹을 할 겁니다. 요 석가래 간격 얼마야? 80, 오케이. 근데 78이 나오지, 잠깐만. 왜? 왜? 78. 56. 아. 이렇게 잘 모르실 때는 그냥 계산기 꺼내서 하시면 됩니다. 80cm. 1중 80 간격입니다. 아, 그 이번에 이거 만드는 방법 알려달라 하셔서 그냥 찍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어디부터 어떻게 라인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면 일단은 저는 작업을 할 때 긴 쪽을 먼저 잡으라고 합니다. 일단 폭하고 길이가 있으면 항상 길이가 좀 더 길겠죠. 길이를 먼저 잡는 게 편할 겁니다, 라인을. 일단 가로대 마킹은 끝을 내고, 그리고 이제 인발 파이프 이제 4개 체크할 거예요. 인발 파이프 여기 보시면, 인발 파이프가 여기가 위에 보면 이게 사람이 이제 수작업 프레스를 하다 보니까 약간 길이가 다 달라요. 물론 뭐 여기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잡는 게 제일 정확해요. 여기는 얼마를 잡는지는 저희가 저희한테 이제 고객분들 물어보시면 그때그때마다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여기는 상단부 1m가 노출이 되어야 돼요. 1m 노출되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프레스 된 데부터 할 거예요. 프레스 된 데부터. 프레스 된 데부터.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인발 체크를 했고, 일단은 저 길이 가로대 두 개, 이제 폭 가로대, 폭 대용을 할 수 있는 사이즈 가로대를 하나 갖다 놓을게요. 앞, 뒤에다가. 그래서 총 사각형 만들어 놓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 가로대 최대한 연결핀을 하더라도 일단 최대한 직선이 되게 준비해 주시고, 요쪽도 할게요. 일단은 어디부터 잡냐, 여기 보이시나요? 경사라 보면 여기가 높아요, 여기가 낮아요. 일단 기준은 항상 낮은 쪽 먼저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이프가 기준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높이가 있겠죠. 그것만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큼만 일단은 먼저 낮은 쪽 먼저 잡을게요. 순서는 요쪽 이제 먼저 잡고 저 뒤쪽에 제일 긴 쪽에 먼저 하나 잡고 그 다음에 폭을 잡아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산이다 보니까, 북면에 있는 산이다 보니까 여기 돌이 많거든요. 이거를 빼내신다고 여기 있는 직원분들하고 진짜 애 많이 쓰셨다 하네요. 여기 돌. 이야, 제 발이 280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가늠할 수 있게. 자, 봐, 아웃라인, 어. 최대한, 아웃라인, 잠깐만. 대표님. 오케이. 됐어, 오케이. 대표님 오신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저 뒤에 가자. 니가 얘기해. 됐어? 오케이. 일단은 어떻게 기준 잡아야 될지 모를 때는 무조건 긴 쪽, 이제 이렇게. 레벨이 낮은 쪽 먼저 하세요. 저기 잡습니다. 마킹은 저희가 마킹 여기 했거든요. 여기 기준으로 이게 아웃라인이에요. 처음 시작점은. 나머지는 이제 인발 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저거랑 깊이는 아까 전에 지금 박았던, 아까 마킹 했죠, 1m? 그만큼만 이제 넣을 거예요. 그만큼만 넣을 거고. 항상 말씀, 요 폭은 나중에 수평을 볼 겁니다. 요쪽 이제 길이는 수평을 안 봐도 됩니다. 뭐, 보는 데도 있겠지만, 뭐, 대형 공사나 저희도 이제, 예를 들어서 기초가 되어 있는 현장은 저희도 다 보거든요. 근데 요런 데는 모양 살리는 게 제일 나아요. 현장의 모양을. 지금 이제 다 박았죠? 앞뒤. 이제 박았으면 요 앞쪽 라인 잡을게요. 일단 입구가 요쪽이니까 입구를 수직을 잘 잡아주, 직각. 직각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빨리 이거 먼저 하자, 이것만. 이것만 촬영하고 하자. 어차피 지금 마인드 건 사러 갔으니까, 아, 이거 먼저 촬영하자. 안 되죠? 문 하나만 들고 가볼래? 문? 어. 일단은 뭐, 직각 잡기 어려우실 때는, 요 문 저희가 하나 주문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문 갖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문을 대고, 가로대다 대고, 잠깐만. 문에다가, 이렇게, 최대한 다 바싹 붙여가지고, 됐죠. 안쪽에다가, 여기가 폭이 6m거든요? 폭이 6m고, 여기 지금,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파이프가 6m짜리죠? 요거를 폭으로 잡을 거예요. 줄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거를 한번 봐주면 돼요. 요렇게 끝에 잡아주시고, 이거 직각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저쪽에.
이래가지고 일단은 먼저 요 가로 이제 요 6m 끝에다가 아웃라인 맞춰가지고 같이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다 하셔가지고 대각선 하셔도 돼요. 뭐 건축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대각 재실 거예요. 근데 요렇게 하셔도 돼요. 요렇게 이제 문짝 대각, 문짝 없을 때는 뭐 초코바이 박스나 뭐 과자 박스 갖다 대놓고 잡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우리 초보자분들 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저기는 넣고 좀 이따가 레벨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준비물 아까 드릴 하나 있었고 이거 바인더끈 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우리 서팀장 오늘 빼먹었어요. 바인더끈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지금 드릴, 임팩트 드릴 필요하고 바인더끈이랑 수평계, 수평계 작은 거 하나 필요 있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레벨 보면 이제 전자 레벨기나 이런 거 있으면 측량기 같은 게 이제 일반 고객들은 안 갖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잡아서 당길게요. 잡아서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제가 당겨주고, 잠깐만, 청소 전화 온다, 미안하다. 잠깐 전화 온다. 아, 맞다. 그 찍을 때 아니면 잠깐 비행기 모드 해놓으면 되겠죠. 아, 오케이, 됐어. 이렇게 당겨가지고, 수평을 보면, 여기 보면, 보이나? 많이 기울었죠? 이쪽이 들어가야 돼요. 항상 낮은 쪽 기준으로 잡아드린다 했거든요. 왜냐면, 많이 들어가서 나쁠 건 없어요. 조금 힘들 뿐이지 적게 들어가면 힘듭니다. 적게 들어가면 나중에 안정성이나 그러니까 요런데 이제 여기를 한번 다 갈아엎었거든요. 원래 저번에 신정 왔을 때는 농사 짓고 계셨는데 밭농사하고 계셨는데 배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갈아엎다 보니까 많이 푸석푸석해요. 일단은 이거 한번 잡아보죠. 그래가지고 이거 레벨 아니 이거 해가지고 어디 레벨이 그건지 한번 재보죠. 아까 기울었으니까 한번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당겨서 두 분이서 하세요. 두 분이서 이렇게 땡땡하게 당기면 좀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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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많이 내려가야 되는구나. 됐어, 스톱. 스톱. 아, 맞. 많이 기울, 많이 차난다. 여기 됐어. 여기죠. 여기 수평 됐죠. 여기 체크를 할게요. 매지. 매지. 요거는 근데 요렇게 보이시지? 여기거든? 여기서 줄자. 됐다, 풀어대. 여기죠? 근데 많이 차이 나요. 정말 잘 됐지, 뭐, 이럴 때 뭐 배우고. 지금 30cm 차이 나거든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사장님, 요거 30cm 차이 나요. 30cm. 예. 네. 더 넣을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빼지 말고. 여기 보면 보이나? 여기 아까 전에 저기 인발 밑에다 체크한 게 있거든요. 여기 여기서 30cm 체크해봐. 이거 대고 그래가지고 30cm 있는데 표시하고 여기까지 넣을 거예요. 여기까지 캡 해가지고 다시 넣고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거의 한 80cm가 들어가는 거죠. 땅에. 아따야. 많이 더 넣어야 됐다. 아따. 스톱, 스톱, 오케이. 여기 이제 아까 땅에 했던 거기서 이제 딱 맞췄거든요. 그래가지고 레벨 한번 더 볼게요. 당겨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맞죠? 오케이. 이러면 오케이. 그럼 이제 밑에 32에 25 조리개를 끼울게요. 또 아까 저 처음부터 한 것처럼 32에 25 먼저 여기 32 기둥이 먼저 꽂고 이제 25 이제 파이프 걸고
예,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꽂고 이제 석가리 한번 정제 꽂아놓고 가자. 또 도와주실 거야. 사장님 그거 죄송한데 그 석가리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너무 도와주실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 아까 꽂았던 인발에다가 위에다가 꽂으면 됩니다. 잠깐만 이거 풀어줄게. 그 먼저 꽂으시면 됩니다. 저렇게 잠깐만 나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지. 오케이. 여기다 꽂으시면 됩니다. 됐어. 오케이. 일단은 여기는 30cm 차이 나거든요. 30cm. 이쪽하고 아까 이쪽 딱 정확히 거의 30cm. 기울어 보여도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저기가 이제 축구가 2.5인데 저기는 한 2.2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싫으시면 여기를 살짝 올리시면 돼요. 그거 맞춰가지고. 만약에 아까 여기 30cm 들어갔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cm만 넣겠다 하고 그럼 여기로 10cm 정도 올리시면 저기가 조금 10cm 올라가겠죠.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벨은 잡으시면 되고, 반대편도 여기 아까 기준점 잡았죠. 뒤쪽에 아까 길이 쪽 먼저 한 거 여기랑 이제 저기는 이제 마킹이 만나는 데다가 기둥을 잡을 거예요. 일단은 직각은 다 안 봐도 됩니다. 첫 번째만 저 끝에 아까 문 잡았죠? 문 직각 저기 잡았으면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렇게 한 분이 또 항상 계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포인트하고 이제 가로대가 여기 끝에 파이프 끝에 여기 나오 딱 되게끔 되어 있죠? 요거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한 분. 그리고 한 명은 이렇게 똑같이 마킹 위치하고 돼 있는 데다가 이렇게 됐죠. 내경을 보면 이렇게 여기도 미리 더 박아야겠다. 그러면 딱 봐도 일단 일단 박고 박고 오늘 내가 잔심부름 해야지. 바인더 좀 들고 올게. 네 알았어. 뭐든 시키라. 오늘 커피 사올까? 아 여기 스타벅스 없죠? 네 없대 스타벅스는 근데 돌이 있는데 돌이 또 돌 많다. 일단은 돌이 있으면 또 아까처럼 해서 라인 잡아서 밑에를 잘라낼 거예요. 됐다 야, 돌 안 되네. 안 된다. 돌 저만하다. 요 달 요만하다. 레벨 잡고 밑에 그만큼 잘라내는 것도 좋은 거지. 잘라낸 영상 한번 잡아줘야 이해하신다고. 지금 어저께 저 어제 이거 전화로 설명해야 된다고 얼마나 시간 많이 뺏겼는데. 오케이. 그 파이프 이제 안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갈게. 수평계 하나 사세요. 요렇게 됐어. 좀 내려보고 힘들어. 됐어. 매직이냐? 됐어. 오케이. 발 옆에 있어. 오케이. 내려가야 된다. 요거 이제 수평계 될 때도 힘을 여기다가 로프에다 살짝 그냥 힘을 풀고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처집니다. 그냥 요렇게 딱 요 보면 홈에다가 이제 로프를 딱 댄다고 생각하고 됐죠. 수평 됐죠. 됐죠. 오케이. 요 마킹을 이제 딱 할게요. 마킹을 여기다가 마킹을 또 표시하고 됐어요. 여기 얼마 차이 나는지를 또 이제 줄자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딱 봐서 24cm 됐지? 그럼 빼야 되지. 빼서 24cm 지금 돌이 있어서 안 들어가요. 이쪽은 돌이 있어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뺄게요. 빼서 밑에를 24cm만큼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해 안 되시면 전화 주시고요. 밑에서부터 24cm 한번 체크 좀 해주라. 24cm 조금 뭐야? 24cm 맞네. 24cm 오케이. 잘라내자. 여기가 뭐 이거 만약에 볼을 뺄 수 있으면 빼겠는데 여기는 지금 포크레인도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직원분들이 이제 손으로 다 하셨어요. 이런 돌을
근데 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위에서 때려 눌렀을 때 이런 돌이 밑에 있잖아요. 그럼 버텨요. 하우스가 누르는 힘에 대해서 버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보강만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케이 됐죠. 체크 안 해도 돼. 오케이 그냥 넣으면 돼. 아까 들어간 만큼 다 넣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이제 그대로 넣고 한 번 더 볼게요. 그러면 됐죠? 그러면 이렇게 바로 됐죠? 바로 되죠? 오케이 저 힘 안 주고 힘 살짝 들고 있어요. 됐어. 오케이 굿. 그럼 조리개 다시 밑에 32에 25 조리개 채우고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석가래 작업 한번 할게요. 석가래. 석가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요렇게. 측면 두 세트, 이제,